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물회를 먹네요. 삼척 가서 삼척다운 메뉴 얘는 물회. 일단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여기는 육수를 부으면 되는 거고요. 얘는 회무침 중짜리. 중짜리 이렇게 있어요. 메뉴는 총 그냥 물회 같은 거 3개고요. 그리고 와 얘는 슬러시. 육수인데 아직도 슬러시 탁. 소리 잘 들어보세요. 안 들리시겠네?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슬러시 육수. 자, 이렇게 육수를 3군데 넣고요. 먹을게요. 삼척 오면 이런 걸 먹어야지, 그죠? 여기 상호는 무코 물회라는 데예요. 포장은 뭐 10시까지라서 오늘도 저도 급하게 갔다 왔고요. 아, 여기는 배달이 안 된대요. 저도 인터넷 막 찾아보면서 찾았어요. 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얘네가 조금 녹을 때까지 살짝만 기다리면 돼요. 그동안 저는, 얘는 반찬인데, 인터넷 보니까 원래 얘보다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주시네요. 포장은 좀 다른가 봐요. 일단, 잘 먹겠습니다. 상추가 엄청 많네. 푸짐하다. 상추 밑에 근데 회가 또 깔려 있어요. 밑에다가 회 한번 깔고 그 위에 상추 올리고 다시 밑에, 위에다가 고기, 회 이렇게 하셨어요. 육수는 여기 뭐 비법 육수 같은 거겠죠? 아니에요.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얘 중짜가 10,000원, 대짜가 15,000원이고 얘는 물에는 6,000원씩.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른 데 비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당리다매를 하신다고 하네요. 뭐 우리야 싸게 먹으면 좋고 그분들도 많이 파시면 좋고 그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떤 물에 다른 데 물에는 엄청 비싼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막 전복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한데 얘는 그냥 생선을 뼈째 바로 썰은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생선 이름 까먹었어요. 이제 맛있어. 먹어봐요. 너 너무 푸르푸르한가? 버무니 5개 고마워요. 역시 삼척이다. 초장 좀더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싶다. 여기다 육수 넣으면 조금 안 되겠죠? 육수랑 얘랑 좀 다른 거니까. 존마이쩡님 1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오늘 11개 감사합니다. 와, 이거를 안 비비니까 안 녹네. 간접공룡님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1개. 얘는 비벼야 되네요, 미리 슬슬 이렇게 비벼놔야지 녹구나.
안 비비니까 얘가 그냥 너무 위에서 빠져갖고. 이거 한 그릇에다가 옮겨 담을 순 있어요. 그 노란 큰 그릇 나 있는 거 알죠? 그러면 님들이 이게 안 보여요. 님들이 음식이 안 보이니까. 투명한 거 그거 없어요. 그거 그릇 깨졌어요. 예전에 홈플에서 산 거 그릇 깨졌어요. 육수. 네, 그 예전에 홈플에서 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동그란 거 막 다 비치는 거 깨졌어. 거기다 뜨거운 걸 담으면 안 된대요. 아, 열심히 비벼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지금 먹는 거는 그냥 화이트. 님들은 집에 초장 있으시면 초장 좀 넣으세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육수를 조금 덜 넣어주신, 아니 초장을 조금 덜 넣어주신 거. 얼룩맘님 한 개 스티커 고마워요. 물에 4개 신발. 물에 4개. 얘는 조금 덜 물 없는 물에. 파란색 수족이 100분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와, 회가 신선해요. 봐봐요. 그쵸, 막, 껴댕겨. 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진짜 물에. 색깔이 시뻘겋죠? 광원 아니고, 얘를 뭔 회지? 인터넷에 나오던데? 안 나오나? 육수 개 두 개 짱님 감사합니다. 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통째로 써는 생선 있잖아요. 어우. 그러니까 새꼬시는 그거에 뼈채 써는 방법을 말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채팅창에서 봤는데, 뭐 깍둑썰기 그런 것처럼 새꼬시가 그냥 그런 거를 말하는 거래요. 생선 이름이 아니라. 아, 근데 맵다. 매콤하네요. 맛도 괜찮아요. 수나님 66개 감사합니다. 현우님 팬클럽 고마워요. 가자민가?
국물이 이렇게 막 육수 아직도 살얼음 낀 거 보이죠? 살얼음. 와, 이니에연. 안녕하세요, 이니씨. 중계방송 300개 감사합니다. 와, 300, 어우, 감사합니다. 그럼 킥뷰를 보내드릴게요. 일단, 이니에연님, 이니님, 뭐야, 이건 또. 아, 또, 어. 매딩님, 101개로 팬클럽, 아니, 감사합니다. 와, 매딩. 아니, 뭐 이렇게 맨날 바뀌어, 이거? 힘들게. 암튼,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보내라고 또 이런 머리를 써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님, 금방 얼른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임진영이 또 서포터에 고마워요. 지금 블로그로 찾고 있거든요. 이 생선이 뭐냐면요, 가자미, 가자미. 어, 이거 여기가 여기 메뉴판인데 보시면은 동해안 자연산 가자미 사용. 가자미는 양식이 안 됨. 보이시죠? 가자미, 가자미.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좋아. 제가 갈까요? 이니엘님 100개 다시 한번 중계방에 감사합니다. 또 피노트님 2개 팬클럽 가시고 고마워요. 아, 지금 중계방이 있어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킥뷰 사용하다가 새거, 아니 새거 중복이 안 돼요. 킥뷰 만 기간이 딱 끝나야지 그 뒤로 쓸 수 있어요. 피클린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또 만성피로는 향기의 팬클럽 하기 고마워요. 여기다 소면 넣어 먹고 싶어. 소면. 여기는 라면 말고 소면. 야, 소면 한번 딱 넣어 먹으면 진짜 같이, 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아, 저 초고 시청자가 만두, 개성 왕만두 먹을 때 6061분이 보셨더라고요. 나왔어.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거 랭킹이랑 보면은 이거 초고천 6061명. 야, 만두 먹는데 진짜. 어우, 폭풍님, 폭풍님 300개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폭풍.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개로 화끈하게 폭풍님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이디가 죄송해 이러시는데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못 겪을 일도 겪는 거죠. 아, 육수 남은 거. 어, 이니에님 다시 한번 50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거 해요?
혹시 킥뷰 받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우. 이 매콤하니, 어우, 진짜. 얘는 열무김치. 우리 얘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되겠다. 맛도 엄청 비싼 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은 거의, 아, 진짜요? 유튜브 친구들 본방 자주 와주세요. 폭풍이 감사합니다. 저 마우튼 엑스루카 스콜피온 뭐 여기 거예요. 가격 2만 원 안에, 2만 원 안 했나? 아무튼 또 되게 비싼 그런 마우스는 안 써요. 굳이 그건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마우스 안에 막 10만 원 돈 되면, 어우, 그게 마우스요, 진짜. 물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비린내는 잘안 나는 게, 육수로 다 가리나. 주님 아님 오랜만이야? 주님 아님, 아, 진짜 딱 엄청 알맞게 육수가 녹았어. 아, 좋아하시나, 이런 거? 어우. 어우, 이실인데 좋은 기분 알죠? 유튜브 보고 아프리카라는 사이트 처음 들어서 회원 가입에 방송 찾아오고 댓글도 남깁니다. 너무 신기, 완전 신기, 아프리카 세계에 빠지셨네요. 빠지지 못하실 거예요. 아,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이제. 아, 쇄골님, 5개 쭈꾸리 고마워요. 어, 맞다. 감자 까먹었다. 얘는 깍두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감자예요. 역시 강원도는 감자죠. 맛이 옛날에 우리 급식 감자 있죠? 급식 감자 맛. 내일 삼계탕이랑 치느님 먹방 할 거죠? 내일 초복입니다. 아니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거 신경 썼는데, 무슨 초복에 되면은 모든 BJ분들이 다막 삼계탕이나 닭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저 먹고 싶은 거 먹게요. 먹으려면은 오늘 먹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 땡기게 하지. 당일 먹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다 드셨는데 의미 없어요. 막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었는데 방송으로까지 보고 싶진 않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얘랑 차이가 진짜 별로 없다. 맛의 차이는 그냥 초장이 좀 들어간 정도? 그때
나몇 마리 먹지? 그 데뷔 동영상, 데뷔 신청하는 동영상 찍을 때, 그때가 작년 이맘때였어요. 웃기네. 그때가 작년 초복. 중복인가 말복인가? 그때 데뷔 신청 영상 찍는다고 막 옷도 셔츠로 갈아입고 찍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헷갈리는 게,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PC 화면으로 보이니까, 옛날에 모바일로 들어오시면은 핸드폰 모양이 떠서 되게 그냥 알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알기가 어려워요. 못 알지? 어려운 게 아니라. 야, 이제 안 떠요, 갑자기. 픽비스까지 채팅되는 게 아니라 제 녹방에는 웬만하면 채팅창 얼려놓고 지금도 중계방 다 얼려놔요. 얌얌님 중계방에서 다섯 개 초콜릿 고마워요. 고추 매워. 아. 근데 맛있어. 개경님 초콜릿 고마워요. 다섯 개. 불혜성님 팬클럽 가입한 게 감사합니다. 아 이거 육수를 아 큰일났다. 육수를 냉동고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이 육수 그냥 냉장 보관해도 돼요 혹시? 만약 꿀빵 보내준다며. 이니언이 또 10개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뭐 먹는 거냐고요? 지금 오셨나봐요? 물에 냉동? 뭐야 이거. 이니언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엄청 매워. 아, 갑자기 이렇게 먹지? 맛있어하고 매운 걸못 느꼈나 봐. 민키님, 30개 몇 분,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게 한순간 입이 엄청 매워져, 갑자기. 28,000원에 이 정도면은, 쩡느님 중계방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28,000원 이 정도면은 탕수육 대짜도 막 2만원 막더 비싼 데도 있잖아요. 오 이거 괜찮아 이거 맛있어.
왠지 밥. 밥도 3개 사서 3공기 주셨거든요. 저는 한 공기만 먹고 두 공기는 냉동고에 넣어놔야지. 냉동고에 넣어놓고 전자레인지 나중에 돌려 먹어야지. 내 찬밥이 아니라 뜨거운 밥이에요. 아, 그래, 하나만 냉동고에 넣자. 네, 전 25살 90년생입니다. 떡누님도 중계방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원래 물에다가 밥, 뭐 주신 이렇게 먹는 거 맞죠? 밥 이렇게 말아 먹는 거 맞죠? 넣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깜짝 놀랐네. 아, 국수만 넣은 건 줄 알았잖아요. 여기서 밥을 넣구나. 벤치님 얼굴 술 취한 것 같아. 한잔하다 왜? 아니야, 지금 매운 게 다. 아, 매워. 아, 깜짝아. 상추가 검은 게 비닐봉지 들어간 줄 알았어. 끝에 부분 조금 이렇게 거무찌찌 하잖아요. 아, 눈 여기 진짜 빨개졌다. 술 먹으면 이렇게 돼요. 알코올 들었나 여기? 알코올 안 들었을걸요? 후야짱님 향기 팬클럽 감사합니다. 한잔했다 왜? 죄송합니다. 아이, 감자가 맛있네. 이렇게 하면 먹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아, 밥, 에이씨, 애껴 먹으려는데. 우회장도 2개 고마워요. 감자가 맛있으니까. 아, 밥솥도 있고 한데, 쌀도 어차피 가게에서 하려고 사는 건, 제 돈을 샀으니까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면 돼요. 그냥 귀찮아서. 게리님 한 개 팬클럽 가기 고마워요. 맛있어. 사장님이 얄. 아, 진짜. 김만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알코올 안 들어왔어요. 약간 물뜨니 한 개 감사합니다. 술 먹으면 꼭 하는 거 있지, 이렇게 하고 하다.
꼭 술만 먹으면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쿡쿡 치더라고. 잘못하지 않은 젓가락을. 아 여기 물에 육수 없어요. 아 알코올 없어요. 아 갑자기 막 취했다니까 취한 것 같잖아요 기분이. 취했냐고 지금 카톡이 왔어요. 어이없어 갖고. 나 친구가 취했냐? 막 욕하냐 갖고. 제 친구들 제 방송 은근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런 거 있죠. 밥, 그냥 이 정도 남은 거. 이거는 그냥 같이 마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폴리스 때문에 웃기겠다. 막 폴리스 써갖고 와. 아 디디님 중계하면서 열한 111개 엄청 귀여운 거 감사합니다. 어 디디 어 디디님 캡처 보내드릴 테니까 본방 오세요. 아, 저 님들 취했다니까 취한 것 같잖아요. 아, 진짜 미치겠다. 와, 왜 이러지? 님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구구지. 님 얼른. 금방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눈이 풀린 것 같은 거는 작아서 그래요. 좀 많이 맵긴 매워요. 한 그릇만 먹으면 안 매운데 한 그릇 반부터 먹으니까 좀 맵더라고요. 98님 감사합니다. 이 감자 엄청 와. 이분은 크리스티나인데 모음을 다 빼셨죠? 맞다고 해주세요. 크리스티나님 300개로 팬클럽 가입 확인하기 감사합니다. 아 또 아 폴리스 떴어요. 오 오늘 야 모히또님 112개 또 루우님 아 감사합니다. 아 크리스티나님이 유튜브에서 보고 오셨대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 한 잔 한 거 같죠? 와, 본방이다 벤츠님 감사해요. 아니에요, 디님. 이거 디님 운이에요. 지금 퀵뷰 안 쓰셨잖아요. 이건 디님 운이에요. 제가 뭐 해드린 건 없는데 퀵뷰 보내드린 거 받으시면은 그냥 오르시 오실 수 있어요. 네, 퓨처님 안녕하세요. 맛있다. 네, 저는 리액션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아, 진짜 얼굴이 진짜 빨개졌으니까. 아, 진짜 취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전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와, 여기 근데 맛있다. 가격 대비, 양 대비, 맛 대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